3차 마방전을 함께 풀어볼까요? 우리 탐구대원들은 아까 했던 3차 마방전을 어떻게 구했나요? 저희는 숫자를 다 넣어서 일일이 구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쉬운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운 방법이 있어요? 빨리 알려주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갖다 삐죽 라인 만들고 위, 아래, 오른쪽, 왼쪽에 각각 한 칸씩을 더해 그리셨네요. 선생님, 그런데 왜 칸을 더 늘리시는 거예요? 좀 이상하게 생각되죠? 네. 네, 생각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끝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집어넣죠. 이렇게 쫙 사선으로 됐죠? 그 아래에도 똑같이 사선으로 숫자들을 차례차례 채워줘요. 이렇게 보조칸을 그려 사선으로 숫자를 배열하면 1단계 완성! 선생님, 3차 마방진인데 네 칸이 비었어요. 자, 9를 여기다 집어넣고 싶지만 그러지 말고 9를 제일 멀리 보내버려요. 요 줄에서 제일 먼 데가 요거죠. 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 구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1이 필요 없죠. 여기가 하나가 요것이 1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1을 갖다 이렇게 합니다. 보조칸에 적어 넣었던 숫자는 가까운 빈칸이 아닌 반대편에 가장 먼 곳에 있는 빈칸으로 옮겨졌어요. 자, 이제 마방진이 완성이 됐어요. 4차 마방진? 3차 마방진. 예, 이렇게 예. 배열을 잘 해서 서로 상대편 쪽으로 멀리 가기만 하면은 잘 집어넣으면은 3차 마방진이 완성이 됩니다. 3차 마방진에서 한 줄의 합은 15. 이 합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 1부터 9를 모두 더해 해당 차수인 3으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얻은 수를 가지고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도록 숫자를 배열하면 되는데 보조칸에 적은 숫자를 옮길 때 가까운 곳에 빈칸이 아닌 반대편에 먼 곳에 있는 빈칸으로 보내면 배열하는 것이 더욱 쉽고 간단해져요. 숫자를 사선으로 나열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열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배열이 달라지기도 해요. 때문에 마방진의 해답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5차, 7차, 9차, 11차 홀수차의 마방진은 모두 다 이런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4차 같은 짝수차 마방진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네. 예, 그러면 간단하게 4차 마방진을 한번 만들어 보죠. 맨 처음에는 1을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2하고 3은 쓰지 말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4를 써요. 첫째 줄과 마지막 줄은 가운데 두 칸을 비우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은 가운데 두 칸을 채우는 방법으로 원래 들어가야 할 숫자들을 적어줬어요. 빈 칸을 갖다 채우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적지 않았던 나머지 숫자들을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며 빈 칸에 순서대로 채워주는 거죠. 14, 그 다음에 15. 예, 완성이 됐어요. 배열이 완성된 4차 마방진. 가로, 세로, 대각선의 숫자들을 각각 더해보니 그 합이 모두 34로 일치하네요. 우리가 마방진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워봤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해서 높은 차수의 마방진을 풀어보는 거 어때? 좋아. 그럼 높은 차수 중에 9차, 9차 마방진 어때? 9차는 좀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쉽게 푸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쉽게 풀 수 있을 거야. 친구들과 함께 풀어볼 셈이로군요. 함께 마방진을 풀어볼 삼선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얘들아, 너희 마방진 알지? 마방진? 마방진은 말이야,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모두 같은 수 배열을 말하는 거야. 아, 그거 진짜 어려운데. 맞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마방진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왔지. 그러면 우리 9차 마방진 풀어보는 거 어때? 콜! 9차 마방진 도전!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 마방진 칸에 숫자를 한번 채워보자. 어떻게 1부터 81까지 일일이 넣어서 합을 갖게 해?
다 방법이 있지.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먼저 보조칸을 그리는데 이거는 마법.